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세요. 경제와 관련된 영어를 알아가는 시간 머니잉글리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YBM의 임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메이크의 김수현입니다. 선생님, 네. 요즘에 진짜 경제, 주식, 정말 재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맞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서학개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해외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저도 뉴스를 볼 때 아니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에 지금 굉장히 위안이 되는 게 네. 저는 사실 관심은 있지만 네. 잘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영어는 하니까 영어로 나온 기사들 보면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싶을 때면 자괴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뭔 소리야? 네. 네. 제가 아는 단어랑 좀 다르게 결이 흘러가니까. 네. 근데 이렇게 종사하시는 전문가도 갸우뚱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왠지 모르는 위안. 이상한 거 정말 많습니다. 아, 맞군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제가 읽어본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네. 이 실적 발표, 뭐 실적 이런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 기억으로는 earning이라는 단어로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은 또 실적 시즌이거든요.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할 때 실적이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외국인, 뭐 기관, 개인 투자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지만 오히려 그런 선생님한테 영어만 저희가 잘 배우면 미국 주식은 거의 실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더 쉽게 주식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게 네. 저의 올해 목표가 서학개미 되기이거든요. 응원할게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도 미미하게 알고 있는 영어라는 장기를 살려서 이렇게 경제 전문 채널 메이크윗의 김수현 이사님을 모시고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경제 영어의 전문가가 좀 시너지를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 네. 저희 요즘에 기사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기사를 이렇게 꼽아 주셨다고 하는데 네. 그 기사 보면서 단어 제대로 한번 뽑아 볼까요? 아 좋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고 온 첫 단어가 네. share 이건데요. 나누다, 공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렇게도 네. 제일 많이 알고 네. 계시고 좀 더 안다고 해봤자 점유, 약간 갑 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한 공유하다. 그리고 점유 이 정도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딘지 좀 매끄러운 느낌은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한번 몇 가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드리고 이 기사의 더욱 더 상세한 경제에 기반한 내용은 우리 김수현 선생님 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Shares fell as much as 5% in extended trading on Wednesday after the automaker warned supply chain issues could persist throughout 2022, but later rebounded into slightly positive territory. 숨 차네요. 자, 숨이 굉장히 찹니다. 네. 긴데 요약을 해보면 사실 그런 말이죠. 이제 shares가 제일 문두에 등장을 하고 있는 저 내용을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뭐 현대차도 있을 거고 테슬라도 있을 거고 이런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한 2020년도 전반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냐라 해서 살펴보면 말한 그 shares 이게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 한 5% 정도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점은 마지막에 이제 이게 뭐 positive territory 해가지고 호주세로 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언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shares가 이제 저는 궁금한 건데 자 이거 주가라는 말이 사실 제일 적합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과연 이 share 공유하다의 의미인 share를 왜 우리가 또 주가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갑자기 공유이던 애가 갑자기 주가가 된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는데 네. 재벌이 아니니까 그 기업 자체를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주식이라는 자체가 쪼개쪼개서 한 주씩 한 주씩 나눠서 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요. 이게 정답입니다. 역시 전문가를 해야 돼요. 저는 네. 잘 모르지만 네. 주주들이 뭐 배당금을 받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곁들여 설명 드릴 것도 없이 우리 김수현 선생님 말씀대로 다 같이 나눠 가지고 있는 그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share라는 단어를 주가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네. 사실 이거 읽다가 그렇군 까지는 했는데 네. 읽다 보니까 서학개미가 또 되고 싶은 입장에서 네. 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아무리 뭘 몰라도 요즘 어디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 천슬라, 테슬람, 테넨 막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네.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네. 왜 이렇게 좀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찬양할 정도로 좋아하는 걸까요? 일단 테슬라 하면은 그냥 말로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예탁결제원에서 순매수 순위가 매주 집계가 되는데 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외 주식 1순위로 꼽히고 있어요, 실제로도.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네네.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서 네. 이런 성장주들, 뭐, 기술주들 이런 조정이 있긴 있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만 보고 봤을 때도 긍정적인 평가고 있고, 또 AI 자율주행을 넘어서 또 장기적인 숙제가 있는데, 저희가 노동력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숙제가 있잖아요. 아, 그쵸, 맞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테슬라 쪽에서 테슬라 봇이라는 이런 로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신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점유율 이런 혁신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신성장 동력 이것들이 합쳐져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는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봉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테슬라 오늘 당장 살까 이런 마음이 좀 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드려볼 질문은 네.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는 너도 나도 전기차 전기차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전기차 시장이 정말 대세라면 대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이 가진 진짜 원탑 강점은 뭘까요? 아, 이게 네. 하나만 꼽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그랬을 때 딱 다섯 가지로 줄였는데 다섯 개면 정말 상당하지 않나. 네네네. 네. 테슬라 1등, 1등 주행거리. 네. 주행거리요? 네.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내 전기차 브랜드들도 정말 좋지만은 네. 아직은 이제 주행거리가 400km 중반대거든요. 이제 부산 가려면 조금 불안한 마음 드는 거리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테슬라 같은 거는 이제 500km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강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주행거리에 이어서 두 번째, 이 제로백이 엄청 빠르다. 이 출력 부분에서도 강점이 압도적인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장거리 주행하면 상당히 피곤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매력적인데요. 네. 네. 그리고 네 번째. 선생님, 그 전기차 네. 많이들 사지만 차 바꾼다면 전기차 바꾸실 거예요? 저는 네. 저는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차를 사실은 바꿀 때가 좀 돼서 네네. 전기차를 고민을 해보지만 제일 고민되는 건 이거예요. 네. 두 가지 포인트인데 환경을 어느 정도 살려주고는 싶지만 저의 귀찮음을 그렇게 포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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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충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들 망설이시는데. 네, 맞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전용 충전소, 슈퍼차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시내 돌아다녀 보면 보통 어떤 건물 지하 주차장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한테 충전이라는 문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테슬라는 이제 강점이다. 그 부분조차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역시나 자율주행 개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존 차량으로도 자율주행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유일한 브랜드다. 이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진짜 너무 좀 신기한데 듣다 보니까 저는 그냥 테슬라의 특징이 궁금했던 건데 네. 테슬라를 그냥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영업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너무 매력적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번역기의 대참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저 같은 주린이 같은 사람들도
번역기를 좀 급해서 넣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최근에 좀 이런 경험을 좀 하셨다고요? 네. 네. 아, 지금은 이제 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지만 네. 예전에 한참 주식 뭘 사기만 하면 쭉쭉쭉 오를 때 있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단어가 나오는 요거를 이렇게 딱 넣었는데 네. 아니 갑자기 무슨 주식 숫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시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좀 낭만적이었나요? 네. 무슨 더 높은 곳으로 막 약간 요런 느낌의 더 높은 곳? 네. 설마 뭐 뭐였을 것 같아요? 설마 아 약간 time high 이랬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죠? All time high였습니다. 아, all time high, all 네. time high, 늘 높은 곳에 말은 맞아요. 경쟁과 문학인가 약간 헷갈려가지고 네. 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선생님? 아, 네. all time high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자, 번역기에 얘를 넣었을 땐 딱 그 표면만 보게 될 테니까 늘 높은 곳에 얼마나 의미가 좋도 좋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딱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그 목표 크게 잡고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상상력 목표가, 풍부하게. 목표가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네. 상상력 되게 풍부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을 잡아서 쭉 맥락을 본다면, all time high라는 표현은요, 최고가, 신고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선 선생님 방금 말씀해 주신 네. 대로 계속 쭉쭉 오르던 그 타이밍. 네. 멈출 줄 모르던 그때.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쭉 오르나 보다. 이런 느낌으로 가보시면 좀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최근에 저도 기사를 이런 걸 한번 봤어요. 마침 네. 생각이 난 건데. 네. 아마 이게 제목이 Tesla near its all-time high 이랬었어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봤던 건데 근데 그 기사 제목에서 좀 특이했던 게 바로 이어서 bull versus bear 이런 표현이 좀 나왔더라고요. 아니 왜? 전기차 저희, 얘기하다가 저희 영화 잘하거든요. 아 근데 갑자기 동물의 왕국이 그러니까 막 황소랑 네. 곰이랑 막 싸움을 붙이니까 저는 또 순진하게 생각해봤잖아요. 네. 누가 이길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자 그런 의미를 보기 전에 네. 누가 이길까요? 아 그래도 이렇게 힘이 세고 뿔이 있는 녀석이 이기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뿔로 들이받으면 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 결국 황소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ull 그래서 이 황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용어로 들어왔을 때는 상승장, 상승세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고 bear 특히나 얘는 번역기에서 진짜 많이 실수하는 애죠. 아무리 경제의 맥락으로 갖다 넣어도 견디다라는 말로써 이게 번역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존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얘는 명사, 얘는 동사 막 이랬다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bear는 결국 좀 약세, 좀 하락장 이런 의미로 저는 공부를 해왔는데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증권고에서 앞에 네. 동상 있잖아요. 아, 그 되게 무섭게 생긴 금색 황소. 네. 네. 좋은 맞네. 거니까 이렇게 상승 기운을 이렇게 딱 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아, 그러네요. 딱 증권가 한 가운데 네. 소의 그 상승 기운을 받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번역기 코너에서는 all time high bull bear 넣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bull의 기운을 받아서 all time high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ear와는 손절. 그리고 진짜 선생님 이게 네. 돈과 관련된 거니까 맞아요. 번역기 잘못 돌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진짜요. 제가 네. 어쩔 뻔했어요. 올타임 하이 그대로 보고 네. 별 그대로 봤으면 목표치 높게 잡고 존버 이랬을 수 있다고요. 큰일 날 뻔하셨네. 그러니까요. 네. 저 주식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네. 표현들 좀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너무 헷갈려요. 표현만 가지고 와주시면 네. 제가 오해 없게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주식 용어, 영어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저의 경제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저희 서로. 네. 네. 한번 얘기해봐서 윈윈 시너지를 네. 발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다양한 표현들로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살펴보는 영어의 임현주, 김세현이었습니다. 안녕!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